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?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! 애먼 사람 살인자로 만들 땐 언제고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 집에 다시 발들일 생각을 하냐고! 나가! 검찰 조사 자료 다 봤어. 내 동생 사건이다 보니 내가 많이 예민했었나 봐. 그동안 혜상 씨한테 날카롭게 군 거 미안해. 하지만 기소된 이상 재판에서 당신 무죄 입증해야 할 거야. 내가 혜상 씨 옆에서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. 날 죽일 듯이 몰아세우다니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거야? 나 또 속이려는 거 모를 것 같아?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데 대체? 미안해.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. 홍두가 죽겠다고 운전하는 걸 끝까지 말리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니까.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고요. 세호 씨까지 왜 내 말을 못 믿어요? 왜? 그래. 내가 경솔했어. 다신 나 의심하지 말아요. 우리 부부잖아요. 세호 씨만큼은 나 믿어달라고요. 이대로 있다간 다 잃게 될지도 몰라. 어떻게든 세호 씨를 내 옆에 붙들어 놔야 돼. 혜상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세호 씨, 보다시피 혼인신고하러 왔잖아요. 세호 씨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접수하려고요. 내가 지난번에 혼인신고 미루자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대체 뭐지? 난 하루라도 빨리 우리 두 사람 진짜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. 검찰 조사하면서 세호 씨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요? 억울하게 누명 쓰더라도 세호 씨만 내 편이라면 다른 건 필요 없겠다고.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? 그것도 내 신분증까지 몰래 훔쳐서. 너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. 아빠는 사월이가 친딸이라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날 파양할지도 모르는데 세호 씨까지 날 버릴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다고요. 그래. 혜상 씨 마음 이해해. 하지만 홍도는 내 동생이야. 혼인신고는 사건 마무리되면 그때 하자.